잘 익어줘라. 김치요, 부탁해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려요. 곰씨, 동치미 첫 도전? 첫 도전. 동치미는 처음. 그러니까 곰씨, 온갖 김치는 다 만들었는데 동치미는 처음. 쉬운 것 같아. 그냥 우리 그냥 대충 해먹자. 오케이. 저번에 식당에서 먹었던 거 보니까 그냥 채 썬 거. 응, 그건 엄청 얇게 한 거 같고. 그것도 너무 맛있었죠.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. 얇게? 얇게 하면 근데 두껍게 해도 얇게 식감이 아삭하다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나는 동치미 다 좋아. 손가락 크기로 해가지고 우리 김치랑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. 오케이. 무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일반 무입니다. 곰씨, 모든 것을 다 작아 보이게 하는 인간. 생각보다 양이 많네. 이거는 콜라비라는 건데요.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좀 짭짤할 수 있으니까 채 썰어줘. 이 부분은 이렇게 심이 많아가지고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봤는데 껍질은 어떻게 해줘? 보라색이 근데 영양분. 그게 몸에 좋은 건데. 근데 심이 많아. 괜찮아. 갈아와야겠다. 그래도 얘는 좀 잘 되네. 지금 뭐 코 그냥 배 이거 무 아니야. 무 뭐죠? 무? 지금 이거 먹지 말고 무 먹어. 무 그럼 무 네가 좋아하는 거. 진복이 좋아하는 거 무. 무인처럼 꼬리 치워. 꼬리 잘려. 원래는 동치미를 이거를 물을 하루 이틀 절이고 그 절인 물로 해서 소금물을 다시 만들어서 2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난 그냥 하는 게 좋아. 그냥 이렇게 해도 동치미가 나올 거. 맛있어. 똥같이 맛있어. 또 이제 보시고 잘못된 점은 얘기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김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편하게 먹었거든요. 뭐 여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뭐 밀가루나 찹쌀풀도 넣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빨리 익힐 필요도 없고. 배도 먹어볼래? 배? 김복이 배도 좋아할 것 같아. 다 먹어라 그냥 다 먹어. 진복이 거. 아, 너무 귀엽다. 계속 코. 큰 거 먹을 거야. 버튼 얼마나 넣어요? 다 넣어. 다 넣어? 응. 이렇게 피 같은 색이 엄청 나오네. 다 넣어. 색깔. 와. 먹어봐. 와. 못 먹는 게 뭐냐고? 다 잘 먹어.
원래 삭힌 고추를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삭힌 고추는 없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없지. 네.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하고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큐브가 있거든요. 그걸로 해가지고 해먹을 넣어거든요. 뭐 이거는 뭐 잘 우러나게 하려면은 뭐 구멍 뚫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뭐 칼로 몇 번 찔러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원래 고추를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만큼 큐브로 승부를 볼게요.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지구인 나머지 둘은 매운 걸 싫어하고 저만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아니야 아니야 싫어하지 않아. 못 먹을 뿐. 네. 그래서 저는 요리에 뭐든지 저만 따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넣어서 먹거든요. 이것도 넣어서 얘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넣을 거고요. 나쁜 거 아니니까 다시마 오래 우리면 끈적끈적. 근데 난 그거 좋아. 오, 물김치 그거 잘 해서 닫아서 넣고 이쁨 익은 거 기대된다. 그치? 진복이는 왜? 진복이 그거 짜투리 남은 거 훔쳐 먹어. 무, 아유 우리 진복이 무. 그만 먹어. 짜긴 한데. 이 정도면은 드실 것 같아. 어, 잘 익어줘라 김치요. 부탁해. 소감 한 말씀. 무슨 소감 있어요? 처음 해보는데. 아무튼 뭐 처음 해보는데. 뭐 할만한? 김치가, 별거 아니야. 아, 김치가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뭐 속만 되면은 뭐 다 신맛이 나고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뭐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지. 사실 물김치 같은 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데 김치도 겉절이처럼 해서 먹으면 되게 편하고 그치? 아무튼 뭐 짜게 나오면 짜게 나온 대로 물 타서 먹으면 되고. 맛있게 잘 되겠지? 오케이. 뚜껑을 닫으시오. 지금 이틀째 됐거든요? 원래 기포가 뽀글뽀글하게 더 올라와야 된다는데 오늘 이번에 뭐 겨울 좀 추워서 그런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향은 동치미 냄새가 나거든요. 근데 아직 기포도 안 올라오고 먹어보니까 무는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아직 국물은 아직 동치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만 더 상온에 냅두려고요. 원래 비트를 많이 넣어서 더 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딱 이쁜 색깔로 나오네요. 지금 이게 동치미 3일째 됐는데 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우와 우리 동치미 핑크 동치미. 오 맛있겠다. 아 이거 봐 핑크색. 우와 아 너무 잘 익었다. 무 비트 콜라비 배 넣고 만든 핑크 동치미 맛있어요.